smoot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장국입니다. 이 차 뭔지 아시죠? 딱 봐도 이제 뭐 브랜드는 이 디자인만 봐도 괜찮은다 아실 겁니다. 기아의 스포티지예요. 스포티지를 뜬금없이 왜 타냐 하시겠지만 이 차는 LPG 차량입니다. LP 가스를 사용해서 달려가는 차량. 뭐 최근에 휘발유 값이 원유 값이 확 오르면서 기름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LPG 차량에 대한 중고차 값이 뛰는 데다가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경제적인 차로 지금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절약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장거리를 달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충전을 가득하고 방금 지금 바로 출발했는데 연비가 지금 7.9가 나왔어요. 4km 지금 달려왔습니다. 외형이나 실내 디자인은 그냥 스포티지랑 그냥 똑같아요. LP께서 사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가득 충전을 하고 지금 주행을 시작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0km 아까 좀 전에 20km에서 주행을 시작을 했어요. LPI 차량이 출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145마력 밖에 안 됩니다. 출력자는 수치상은 아주 낮아요. 가속 페달 밟으면 엔진만 그냥 와 하고 나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LPG 차량을 갖고 드랙을 한다든가 힘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탈 수 있는 차는 LPG 차량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크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토크도 뭐 19.5. 네, 토크가 19.5밖에 안 되네요. 복합연비가 9.2입니다. 리터당 9.2km를 갈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트렁크를 보니까 트렁크 속에 도넛 탱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톤스 속초 수도권제 유순환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안내할게요. 통행 요금은 18,000원입니다. 톤스 속초까지 200km 조금 넘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 LPG 충전소에 가서 또 가격 충전을 해서 얼마큼 또 충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학동 720-6 경유지 추가 E1 LPG 충전소네요. 외부 소리가 좀 들어오네. 아주 조용하진 않습니다. 터널에서 창문을 다 닫았는데 외부 소리가 좀 들어와요. 터널에서 외부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 외부 소리는 뭐 그렇다 하시더라도 하체 소음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좀 더 좋은 거 사용하면 하체 소음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엔진은 2.0입니다 2리터 LPI 엔진이고요. 지금 시속 100으로 달리면 RPM이 딱 2000rpm 엔진 레전스가 2000rpm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기에서 한번 들러서 또 이 차의 외형이 뭐가 달라진 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이 차 스포티지를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휴게소 들어가서 외형을 한번 살짝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홍천 휴게소 잠깐 들어와서 외형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포티지랑 뭐 별 차이가 크게 없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DRL이 이 부물량 모양으로 DRL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타이거 노이즈 이 디자인이 온갖 기아 차에 다 적용되어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플하게 기아차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모습도 누가 봐도 이 차는 스포티지구나 느낌 자체가 스포티지 느낌이 그냥 물씬 납니다. 기아차 엠블럼이 바뀌면서 스타일리시하게 바뀌긴 했지만 기아차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마무리도 그렇고 깔끔한 스타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일램프가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거의 뭐 삼각형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디자인에서 삼각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이 차는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사용을 했지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테일램프가 여기 끝단 요 끝부분과 이 끝부분을 쭉 연결하는 일자로 전체가 다 테일램프가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 네, 그런 게 조금 살짝 없지 않아 있네요. 네, 트렁크가 꽤 넓어요.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근데 짐을 많이 실었죠. 이렇게 짐을 싣고 가득 싣고 무게가 꽤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연비 주행을 한다고 지금 나섰어요.
그리고 LPG 탱크를 하단에 열어보면 도너츠 탱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G 탱크 때문에 이 트렁크 화물칸 높이가 살짝 높죠. LPG 차량만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차량입니다. 이 어차피 이게 하단이 높기 때문에 더 2열 시트를 접더라도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나? 한번 접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있구나. 오, 이게 높기 때문에 이 트렁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트를 접으면 거의 일자로 평평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궁금하시죠? 스포티지 LPG의 차량 가격이 얼마나 될까? 아까 주행을 하면서 느꼈지만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다이나프로 HP2가 적용되어 있네요. 235-55 19인치 타이어. 예.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에는 20인치 정도로 해서 좀 더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 뭐 미슐랭이나 그런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화채 소음뿐만이 아니라 승차감도 월등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풀옵션 차량인데 차값이 기본 판매 가격이 2538만원에서 3284만원, 이게 뭐 옵션 몇 가지 더 넣게 되면 한 350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주행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비가 복합연비가 8.8, 리터랑 8.8이고요. 도심이 8, 고속도로가 9.9.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속초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시 주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를 지나면서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 여기도 거의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충전소에 도착을 하면 아마 거기서도 비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까지 190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가 리터당 14.2km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도착을 해서 아마 15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4.몇km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 정도 연비를 기록을 했고요. 속초에서 볼일을 보고 내일 속초에서 전라도에 위치한 광주까지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광주까지 가는 길에는 또 몇 킬로나 연비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고속적인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거의 제한속도 4에서만 주행을 해서 이 정도 연비를 기록을 했네요. 네. 자, 게이지상 4분의 1 정도, 4분의 1 조금 더 달았습니다. 4분의 1 달았어요. 그리고 206km, 도착하면 207km 되겠네요. 207km를 주행해서 리터당 14.4입니다. 2원을 가게 되네요. 여기가 1093원짜리 LPG 2원에 가서 가스를 가득 채우고 도착했습니다. 15.9L 나와서 17,456원.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17,456원으로 속초까지 왔습니다. 206km, 207.7km 주행해서 리터당 14.3을 기록을 했네요. 다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목적지가 경정이 됐습니다. 내일 최종 목적지는 광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집까지 이동을 할 생각인데 아마 이번에 총 주행 거리가 한 150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좀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정속도 내로 해서 달려서 14.4km 기록을 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목적지가 광주로 가긴 하겠지만 중간에 경주를 또 들러야 되네요. 결혼식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주에 들렀다가 다시 광주로 가는, 경주로 들리고 광주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가능하겠죠? 네. 날이 밝았고요. 속초에서 경주까지 달려갑니다. 무려 거리가 320km 거리를 고속도로 절반, 고속화 도로 절반, 총 320km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속초에서 LPG가스를 가득 충전을 하고 현재까지 287km 달려왔고요. 리터당 13.8km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도착을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잘만 하면 한 리터당 14km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착까지 거리가 26.6km 남았다고 나오네요. SUV 중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이 국내에서는 이 차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르노 코리아가 내놓은 QM6 LPG 모델 차량이 있죠. 이 차가
무려 1년 반 전에 미리 나왔었고요. 예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뭐 그냥 누구나 다 LPG 차량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예전에 QM6 LPG를 시승을 했었어요. 서울에서 양양으로에서 부산까지 한 번 충전으로 도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차량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왔었고요. 속초에서 경주를 거쳐서 경유해서 광주까지 600km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끌어내 보겠습니다. 연비주행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정도 규정속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정도로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주행다운 연비주행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그냥 주행하듯이 뭐 신호 떨어지면 그냥 쭉 밟고 나가기도 했었고요. 엔진 회전수를 좀 높이기도 하면서 적당히 일상적인 주행으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연비가 실연비로서는 더 가까운 연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체크 한번 해보고요. 또 경주에서 일을 보고 경주까지 연비가 리터당 13.6이 나왔고요. 32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경주에서 일을 보고 지금부터 광주까지 아마 도착할 때쯤 되면 어두워질 것 같아요. 아마 좀 졸리지 않을까 싶어서 휴게소에서 충면 취하고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현재까지 트립상 주행 가능한 거리가 317km라고 나오네요. 가스 양이 절반에서 약간 1mm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광주까지 주행 거리가 292km라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가스가 떨어질 시점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분히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도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광주 시내에 들어왔고요. 목적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긴 장거리 주행이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속주행의 평균 이 정도 나온다. 데이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트립상 연비가 14km 이상 나왔었죠. 오늘 속초에서부터 경주를 경유해서 전라도에 있는 광주까지 주행을 해서 610km 정도 오늘 또 주행을 했습니다. 총 합쳐서 850km 정도 총 한 주행 거리네요. 서울까지 올라가면 거의 뭐 전국 일주 주행이 되겠지만 장거리 주행 이 정도 데이터로만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터당 13.4km 아마 목적 도착해도 뭐 0.1 정도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LPG 충전소 한 1km 거리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풀로 충전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 위주의 연비 테스트고요. 거의 뭐 종속주행이죠. 예, 정말 연비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쥐어짜듯이 한 건 아니고 데이터로는 한 13에서 14km 한 15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고 현재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가 130km고요. 속초에서 광주까지 604km 주행을 했으니까 절만하면 750km 정도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750km. 오, 750km 대단한데. 지난번에 QM6 LPG 모델도 서울에서 양양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면서 한 75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 이 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SUV LPG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차량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LPG 충전소가 문을 닫았네요. 지금 현재가 22시 2분 광주의 외곽이라서 그런지 일찍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충전을 할 수 없고요. 내일 아침에 다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8.7km 주행한 거리예요. 주행 가능한 거리가 128km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736.7km 달리면 달릴수록 주행거리가 그렇게 확 줄지 않아요. 750km는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네요. 스포티지 고속으로 정색 주행했을 경우에 나오는 연비 고속주행에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시속 100으로 약간 오르막길에서 5단과 6단을 어느 단 들어가야지 어쩌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변속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울컥울컥하는 면이 있는데 그럴 때는 패들 시프트로 플러스로 탁 치면 6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울컥함이 없어지더라고요. 5단과 6단 차이를 약간 편차를 차이로 둔다 그러면 아마 그 현상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7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스포티지 LPG 물론 QM6도 이 정도 주행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카리프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